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방에서 쓰는 소형 가전 중에서요, 제가 가장 활용도 있게 사용하고 있는 이 디오닛찜기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예전에 산발을 사용했을 때는 시간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 보다가 가끔은 깜빡해서 냄비 태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타이머 설정하고 시간이 다 되면 알림음이 나면서 종료되니까 신경을 따로 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음식이 닿는 모든 부분이 올스텐으로 되어 있어 안심이 되고 뚜껑도 도면으로 높아서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2단 구조여서 다른 재료를 각각 같이 찌기에도 편리하더라고요. 계란 냄비에 삶다 보면 종종 터지는 경우가 생겨서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터지지 않고요, 삶은 것보다 계란이 쫀득쫀득하니 찰지고 더 맛있게 쪄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 아침 식사로 이렇게 단호박이랑 달걀, 야채를 한 번에 같이 쪄 먹어도 좋더라고요. 한입 고구마, 감자도 먹음직스럽게 잘 쪄져요. 이 냉동시켜둔 옥수수 찜기로 쪄먹으면요, 진기가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증기로 찜만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순대도 맛있게 쪄먹었습니다. 이건 오아시스 마켓의 호빵인데요, 많이 달지 않고 맛있어서 찜기에 쪄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베이글, 모닝빵도 찜기에 쪄먹으면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푸딩 계란찜도 가능? 고기랑 야채찜 쪄먹을 때 1인분으로 딱입니다. 새우 쪄먹기에도 정말 맛있고요, 돼지고기 수육도 가능합니다. 시금치나 숙주나물을 간편하게 찍어 무쳐 먹기에도요, 영양가 손실 없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사용 전에 연마제 제거는 필수인데요, 제가 연마제 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요, 이 방법이 제일 간편하고 빠르게 제거되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요, 이 끈 모퉁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닦으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식초물로 한번 돌려주시면 깔끔합니다. 사용하면서 생기는 미네랄 자국은요, 물 식초 2:1 비율로 끓여주시면 사라집니다. 구성은 본체, 찜통, 계란홀더, 찜기, 뚜껑, 계량컵이 들어있고요. 이 계량컵에는 계란 찔 때 터짐 방지를 위해서 바늘이 붙어 있는데요, 이 구멍을 뚫지 않아도 전 터지지 않고 잘 쪄지더라고요. 사용법도 간편하고 활용도도 무한해서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공구가로 가볍게 주방에 들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관련 정보는 제가 잘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